저희 경쟁샵인 바로 와우주 사장님이십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예요. 네, 저희 매장과는 정말 안 맞는 아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매장에다 두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두면은 매장에는 파충류 다 주워 먹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애완용으로도 너구리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이제 한국산 너구리는 잘안 키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영미권에서 키우는 야생동물, 바로 라쿤이라는 아이를 많이 키우는데요. 이 라쿤이라고 하면은 이제 손을 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지능이 되게 높은 아이들인데요. 요즘에는 라쿤 카페니 뭐니 해가지고 이 라쿤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쿤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엄청 귀여운 생물만은 아니에요. 성질머리가 개차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웠을 때 정말 많은 애정을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은 진짜 집안이 난리가 나요. 사람 손에 막 스크래치도 다 생기고 좀 위험한 아이인데요. 어떻게 좀 사랑으로 키우고 계세요? 얘는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키우고 계세요? 얘는 어떤 식으로요? 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눈이 뜨지 않았을 때부터 그 우유를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눈을 사람이 아직 못 떴을 때 어미하고 강제로 떼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미하고 막 강제 그렇죠. 어미하고 인공포육을 하면서 어미가 아직 못 돌봤나 봐요. 그래서 인공포육을 좀 하면서 사람한테 길들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그게 이 만든 나이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아, 왜 그러세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시네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디스를 해줘야 돼요. 아, 일단 그래요? 라쿤이라는 동물 자체가 이제 애완동물로서 많이 키우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키우기가 쉬운 생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래 예민해요. 라쿤은 특히 새끼 때는 많이 예민한 편도 많이 보이는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순해요. 그 순하다는 이유가 뭐냐?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지작 만지작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라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좀안 좋은 말이긴 한데 손놀이기라고 하죠. 그쵸, 네, 그쵸. 손놀이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이제 라쿤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일반적인 라쿤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사람을 가족으로서 인식할 정도로다가 순한 건데요. 근데 밥은 잘 먹나요? 네, 밥잘 먹어요. 제가 이 라쿤 오신다 해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얘네 저녁 사료를 준비했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매장에 있는 고슴도치 사료예요. 네, 잘 먹죠? 손을 이용해서 먹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매력적이게 먹을 수 있어요. 매력적이게 먹어요? 네, 매력적이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력적으로? 씻어서 먹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가 있으면은 씻어서 먹는 본능이 있어서 씻어서 먹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 부분이. 아, 손으로 씻어 먹는 게 매력적인 네, 그래서 거군요? 텔레비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솜사탕 먹으라고 줬는데 네. 물에 씻어서 없어지는 거. 네. 네, 그런 영상이 있듯이 아.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저는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생각보다 다른 동물 너구리에 비해서 되게 말을 잘 들어서 말을 잘 들어요? 네, 너무 말을 손? 잘 들어요. 주잖아요. 오. 코? 사장님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돈? 그렇게 말을 잘 듣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 손을 봐요. 먹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네네. 약간 좀 인도 쪽 문화권을 좋아하시나 봐요, 사장님께서. 사실 티셔츠도 약간 좀 인도의 느낌을 좀 받고 있기는 해요. 아, 진짜요? 네, 겐지스라는 느낌, 약간 겐조? 아. 일단은 얘가 손을 쓰다 보니까 사고를 칠 때, 네, 휘싸대기를 때리고 막.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진심으로. 그리고 목 잡고 올라가 하면은 되게 막 진짜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목에. 그리고 거짓말을 하세요? 네. 올라가고, 선반이나 그리고 책상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사고 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똑똑해서 되게 키울 맛 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사실 생물이라는 게 지능이 높으면은 이제 지능이 낮은 생물과 지능이 높은 생물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능이 낮은 생물은 사람이 쉽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 생물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사람한테 이제 막 되게 엄청난 애정을 갈망하고 막 집중적인 그런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능이 높은 생물은 또 반면 좀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긴 해도요, 생각보다 사람과 이런 교감이 되게 잘 된다는 면에서 되게 매력이 좀 있거든요. 주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근데 이 라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하고도 다르고 고양이하고도 달라요. 되게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사육 인구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독특한 생물들, 라쿤이라던가 베어캣이라던가 뭐 코아티라던가 이런 아이들, 좀 습성은 좀 특이하긴 하더라도 그만큼 애완동물로서 이제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과의 교감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털 같은 경우는 진짜 개털이네요. 네, 애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뽀송뽀송한 털이 자주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막 자라나면은 뭐 키라라 털처럼 막 부드러워요? 그러지, 뭐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더 풍성해지고 라쿤 같은 경우에 털갈이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네. 모든 털을 한 번에 벗고 거의 한 번에 이게 또 다시 자라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드립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표정이 나 또 디스하려고 하고 있어. 아, 야하네요. 좀 야하네요. 아니 지금 꼭 분명히 여기 더주 대표님 얼굴을 지금 보셔야 돼요. 여기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내가 말려들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올 때마다 진짜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 영상에서 촬영을 요청해 주신 사장님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제 샵을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말조심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전 사업자니까. 근데 다른 샵을 영상을 찍을 때는 저는 약간 좀 질러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진짜 너무한다. 네. 이 아이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얘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남자. 어떻게 지금 생후 몇 개월이라고 하시죠? 생후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생후 두 달이요? 네네. 그럼 앞으로 7개월은 더 자라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1년 조금 더 넘게 자랄 거예요. 성장식인데 그렇게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애들한테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덩치 차이가 진짜로 작은 애는 작고 큰 애는 크더라고요. 얘는 꽤 큰 것 같은데요? 2개월 정도 꽤 큰 편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는 딱 적당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진짜 5개월, 5주 때 왔어요. 5주 때. 네. 그때 진짜 작았어요. 5주 때 왔었어요? 네. 그때 저 딱 그 다른 사람들이 네. 그 전 주인이 젖을 먹이다가 네. 그 전 주인이 네. 먹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 분양 받기 전에 네. 브리딩을 하신 분이 네. 먹이시다가 저한테 인도를 해 주셔갖고 주인분이 따로 우유를 먹이신 거죠? 네, 제가 먹인 게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 인공포육을 살짝 한 다음에 사료 부침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된 게 지금 이 아이예요. 아, 네. 저 개인적으로 라쿤 많이 좋아하는 편이 옛날에 저희 매장에서 라쿤을 두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요. 근데 제가 라쿤을 매장에 두면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희 조 선생님하고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매장에 불 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물 데려오면 결국 똥 치우는 건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라쿤 똥 냄새가 사람 똥내보다 더 지려요. 그래? 그러진 않던데? 비교해보세요. 같이 똥싼 다음에 라쿤 해놓고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누구, 아, 키워보셨어요? 저 라쿤이요? 네. 라쿤 그 사육판에 가봤어요. 키워보셨냐고. 저요? 네. 인신공격하시는 거예요? 나 키워보셨냐고요? 아 라쿤 키웠는데 가봤죠. 아 지금 그냥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그렇죠. 아 그만큼 냄새 안 나요? 저 키워보셨어요? 전 나요. 아 그래요? 아 전 덜 나요. 아, 아무튼 근데 사람 똥 냄새까지는 아니고 그냥 강아지 똥 냄새 정도 나더라고요. 그냥 사료 먹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육식성을 네, 많이 하는 냄새가 좀 더 고르고. 네 맞아요. 아 그게 좀 편차가 심했어요. 고양이 사료 먹었을 때랑 네. 그리고 일반 아, 강아지 사료 먹었을 때랑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이름 뭐예요? 이름 폴이에요. 폴이. 폴이요? 네. 왜 폴이에요? 원래 제가 이름을 폴이라고 지었었는데 네. 저희 직원이 남자애니까 폴이가 좋을 것 같다 해서 폴이로 줬어요. 아. 네. 어 귀엽게 생겼네요. 그래도. 한번 라쿤 한번 키워보세요. 네, 그거 잘 키울게요. 이 안에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키울게요. 얘 말고. 네? 얘 말고. 다른 애로 사서 직접. 사서요? 입양을 해서. 네, 입양을 해서요? 입양을 해서. 항상 사장님께 배웁니다. 저는. 아니, 말을 하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 그냥. 아,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예요. 사는 게 재밌어요. 내가 언젠가 사장님 얼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아, 법대로 합시다. 이 와우주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일산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얘네 말고도 좀 다양한 포유류들을 이제 키우고 계신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뭐 오시는 고객분들께 이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물이라는 게 단순한 전시보다는 이 생물들과 사람이 교감을 하면서 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감정의 교류에 대해서 네 방금 약간 좀 표정이 좀 너무 좀 그랬어요. 좀 야했어요. 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서 이제 샵을 하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기 체험 동물원 하시는 거죠? 네네네 체험 동물 카페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셔서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사랑하고 키우고 계신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뭐 입장료는 저렴하죠? 네 그럼요. 저희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네. 네,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 오락기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서 오시면은 되게 그리고 또 시간 제한도 없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와서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바뀌어도 말 비밀로 해주는 그런 좋은 업체입니다. 오셔서 노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항상 배웁니다. 네. 네,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박.
좀 저희 샵에 오고 나서 계속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식사는 좀 하셨나요? 식사요? 네. 아, 제가 피자 사왔잖아요. 아, 무슨 이거 제가 사온 피자고. 아, 제가 샀잖아요. 영수증 뭐야?